네, 현재 동시호가 구간 이제 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수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거래소가 지금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0.08% 하락한 2190, 지금은 또 다시 빨간불 들어오면서 2195, 결국에는 2190선대에서 뭐 왔다 갔다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한 20포인트 정도 됐었고요.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전환 됐었는데 과연 종가는 빨간불일까요? 한 3분 있다가 그 결과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무난하게 마감될 예정입니다. 0.04% 무난하지는 않네요. 지금 이쪽도 탄력이 강하지는 않아가지고요. 동시호가 구간에는 바로 동시호가 들어오기 직전보다는 탄력이 좀 둔화됩니다. 양시장 나란히 이런 특징 나타나고요. 현재는 0.06% 오르는 데 그치면서 669.88포인트 670선 언저리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시장 모두 다 어제 급락에서 오늘은 다소 좀 멈춤, 숨고르기 구간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좀 눈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 정도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하는 것을 1년 유예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큰 반응이 없는데 하이닉스 반응이 유난히 좋죠. 오늘 종가 더 고점 끌어올리네요. 4% 넘게 오름세 만들어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하이닉스는 오늘까지 총 9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이 사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후반까지 상당히 탄력이 좋습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조를 이루는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래 들어서 좀 반등 탄력이 어제까지 상당히 강했는데 50만 원권 저항에 부딪히더니 오늘은 3% 정도 밀려 내려간 채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분들 IT 쪽에서 상당히 좀 이슈 있었던 종목분들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SKC가 오늘장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또 대한유화도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물론 하는 일은 다르지만 화학 섹터 내에서 많이 소외됐던 종목분들의 이 눈에 띄는 반등 탄력도 막판까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많이 하락했던 50주 신저가 종목 내에서 탄력이 상당히 좋네요. GS건설도 오늘 장중에 50주 신저가 터치가 나왔는데 지금 7%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섹터 내에서 힘이 좀 교차하고요. 소비재 섹터, 콘텐츠 이쪽, 중국 소비 쪽 이쪽 안 좋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으로 중국에서 당대회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일부 지역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또 봉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향받는 종목군들 LG생활건강이 오늘 5% 정도 하락하면서 장중에 신저가 또 썼고요. 코스맥스도 52주 신저가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신저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엔터 콘텐츠, 이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들인데 하이브도 오늘장 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50주 신저가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플랫폼, 화장품 이쪽이 확실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IT라든지 낙폭까지 대형주들 강세 움직임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도 희비가 다소 엇갈립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뭐 LNC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10월 12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어제 비해서는 무난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인내할 때다, 기다릴 때다,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지지는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동향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밀렸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증시는 먼저 반등세를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현재 동시간대 진행되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는데요. 아시아 증시 시작되고 또 진행되는 가운데서 미국의 야간 선물도 고점을 높여 오늘 밤 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상황 영향받으면서 일본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상승권 마감이
네, 오늘 보시면은 일본 증시 보합권 정도네요. 장 후반에 좀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 225 지수 0.02% 하락하면서 거의 뭐 전일 종가 수준이네요. 26,396.83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밋밋하게 오늘 장중 내내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보시면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좋네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좋고요. 오늘 장 3000선이 회복이 됐고 우리 시간으로는 한 2시경 그러니까 중국 증시 오후장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1%대 하락세를 띄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위안은 환율이 좀 부진하고 그리고 또 신규 융자가 많이 늘었답니다. 9월에 위안화 신규 융자가 8월 대비 거의 100% 급증을 해서 2배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오전장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다가요. 오후장에 슬슬 호재가 인식이 되면서 오늘장 고점을 높이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1.12% 상승하면서 상해종합이 3012.5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출렁거림이 좀 강한데 오후에 탄력 좋네요. 심천쪽도 고점을 높여갑니다. 현재 1.86% 정도까지 오르면서 중국 증시 분위기가 확실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밋밋하고 일본은 다소 좀 부진했고요. 중국 증시 탄력 강한 모습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확실히 금통위의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갔습니다. 10원 30전 하락하면서 1420원대 재차 진입이 됐고요. 1424원 9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3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시죠. 시황센터 갔다 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한미 금리차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글로벌 외환시장 불안감으로 오늘 양시장 보합권 등락 반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약세권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전 중에 2190선을 돌고 수급 공방 이어갔습니다. 잠시 탄력이 줄어들면서 2180선에서도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연출되긴 했는데요. 오후 구간 들어서 상승 탄력 만들어가더니 2200선도 회복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쪽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외국인이 2388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물량 나왔는데요.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도 오후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개인이 1471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 1051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아졌는데요. 가장 먼저 섬유회복 업종과 건설업종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7%대 상승을 켰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섹터가 1.36% 정도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어서 철강금속 섹터가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에 탄산리튬 설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각되면서 1.3% 가까이 상승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막판에 증권 섹터도 상승불로 전환됐는데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1.2% 넘게 하락했는데요. 한국전력이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란 전망치에 3거래를 연속 하락하면서 1.28% 가까이 하락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료품 섹터가 오늘 LG생활건강의 3분기 실적 악화 전망에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1%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 우위 보였고요. 이어서 보험 섹터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 이어갔고요. 이어서 유통 섹터와 비금속 광물 섹터도 0.2% 안팎으로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오늘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다소 한시름 놓은 분위기 연출됐습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정도 유예하겠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을 거래 마치면서 55,8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좋았습니다. 4.21% 상승한 94,0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쪽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소식 밝혀지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82만 원의 2%대 상승폭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48만 3천 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LG화학 쪽으로도 매도 물량 나오면서 1%대 하락했습니다. 59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반대로 삼성 SDI는 상승했습니다. 1.67% 상승한 61만 원 터치하고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두 종목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아가 1.2% 가까이 올리면서 68,2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현대차가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168,000원에 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16만 원선 다시 회복했는데요. 2.2% 가까이 상승한 16만 2천 원의 종가 체결했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는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49,8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하면서 그런 관련주들 탄력 좋았는데요. 롯데케미칼이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오늘 인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동박업계 시장 점유율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에 관련주로 SKC까지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동박은 음극재를 코팅하는 물질로 발열 현상을 방지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SKC의 자회사인 SK넥실리스에서 동박의 70%가량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소식에 어제는 주가가 9% 정도 급락했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10%대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SKC가 92,6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롯데케미칼이 6%대 상승하면서 162,500원에 거래 마쳤지만 반대로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도세 나오면서 4%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건설 엔지니어링주 중심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견조한 3분기 수주 실적에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올 3분기까지 엔지니어링 업계 전체 수주 실적이 지난해보다 약 16% 정도 성장했다고 했는데요. 상위 15개사 중에 도화 엔지니어링이 1위를 기록하면서 7.5% 가까이 상승폭 보였고요. 2위를 기록한 한국종합기술이 8.9% 가까이 상승한 6,970원의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엔지니어링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1.7% 상승한 23,500원 터치했고요. 참 엔지니어링이 2.82% 상승한 802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2.17포인트 상승한 671포인트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장 초반에 이렇게 소폭 상승 전환되기도 했지만 탄력이 둔화되면서 오전 중에 이렇게 660선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 보였고요. 결국 671포인트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823억 정도 매도 우위 연출했습니다. 반대로 개인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세 유입되는데요. 개인이 막판에 매수폭을 줄이면서 68억 정도 순매수세 연출했고요. 이어서 기관 쪽에서 641억 정도 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2차전지 소재주가 오늘 가장 눈에 띄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받는 가운데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1.12% 상승한 99,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NF가 강부합권 거래 마감했고요. 194,800원의 종가 체결됐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약 4% 가까이 상승폭 키우면서 122,300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31% 하락한 64,8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HLB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FDA와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 절차가 원활히 진행됐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장중에 하락으로 다시 한번 전환되면서 1%대 낙폭 만들었습니다. 41,05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61,4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88% 하락한 37,1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반대로 펄어비즈 쪽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42,100원 터치하고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리노공업이 소폭으로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리노공업이 오늘은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 다소 변동이 보였는데요. 13만 9천 원의 종가 체결했고요. 이어서 JYP엔터도 오늘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6%대로 급등했습니다. 오늘 5만 6,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 공습을 두고 G7이 긴급 화상회의에서 주요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러시아의 불법 영토병합을 둔 결의안 채택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쟁 중재를 위해 나서면서 이런 재건 관련주들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유신이 상한가 터치하면서 44,650원 터치했고요. 이어서 대모가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9,760원의 종가 마감했고요. 또 현대 에버다임이 9.25% 상승한 6,850원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서현탄메탈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 가까이 마감했고요. 이어서 다스코와 현대건설, 현대건설 기계 쪽으로도 이렇게 코스피 시장 쪽에서 매수세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자전거주 보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커지면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요즘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독립 리서치에 따르면 알톤 스포츠가 전기자전거 폐배터리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란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종가 4,205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삼천리 자전거가 상반기 매출 증가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7,38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또 이어서 웰크론 헌텍이 오늘 상승세 좋았습니다. 24% 가까이 급등하면서 4,150원에 종가 마감했는데요. 최근 리튬 가격이 톤당 1억까지 오르면서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정부가 세계 1위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칠레와의 광물자원 MOU 체결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칠레에서 중단된 리튬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리튬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던 포스코에 양극재 소재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웰크론 한텍 쪽에 기대감 몰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